내 고민은 이제 도저히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림은 현재 10년도 넘게 잡아왔는데 뭐 하나 제대로 된거 없이 애매하다는 느낌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만화가가 되고 싶어서 그림을 시작을 했는데 한계가 느껴져서 그리다가 포기한 적도 많습니다. 학원도 여러 번 다녔었고 어떤 작가님 문화생으로 4년간 있기도 했는데 결국 작가는 되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제 그림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걸 넘어 혐오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결국 1년에 몇장못 그리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어요. 다른 곳에서 자신감을 얻어볼까 싶어서 픽시브 트위터에도 그림을 올려보았지만은 반응은 미미했습니다.라고 이제 적어주셨어요. 우선은 뭘 하고 싶은지부터 한번 차근차근히 짚어봅시다, 같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좀 그림이 좀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림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게 어떤 걸까요? 뭔가 이렇게 그리려고 하면은 머리에서 있던 게잘 출력이 안 된다고 해야 될까요? 어디가 딱딱해 보인다거나 좀 이상해 보인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그림을 조금 원리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실제로 머리에 있는 그 정보량이 굉장히 편협한 경우가 많거든요. 본인은 안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실제로는 모르는 거야. 머릿속에 이렇게 뭔가 이미지가 이렇게 뭔가 뾰롱뾰롱뾰롱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가 진짜 또랑또랑 해야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지금 앞에서 그거를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재생해서 보는 것 정도 수준의 또랑함이어야 돼요. 선 하나하나를 다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인식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오랜 경력과 트레이닝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이런 트레이닝이 정확하게 안돼 있는 단계에서는요, 뭔가 떠올랐지만 사실 뭔가 뭉게뭉게한 지점들이 많아요. 좀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완벽하게 또랑또랑하게 생각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는데 내가 막상 출력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별로더라라는 거는 실력적인 문제도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은요, 그거 이상으로 아직 본인의 머리에 배경 지식이 쌓여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료 참고를 많이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찾아보라는 자료는 이제 이런 거죠. 예쁜 얼굴이란 건 뭘까? 예쁜 얼굴이란 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눈매의 모양새, 눈 사이, 미간의 거리, 얼굴 형태 떠오르나요? 네, 좀 예. 애매하죠. 부러워서 그런데. 엄청 많이 뭉게뭉게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 먼저 자기가 해봤어야 되는 거는 그게 뭔지 찾아봐야 돼. 내 머리 없잖아요. 네, 자료를 찾아야 돼요. 뭐든 좋으니까. 이거를 실수를 많이 해요. 이제 그림 공부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림을 이제 막 그리다가 좀안 나왔어. 그러니까 뭔가 나는 다 아는 것 같았는데. 그러면은 원래 생각해야 되는 건 아, 내가 지금 이미지가 정확하지 않구나. 그러면은 이제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 이미지를 정확하게 좀 또렷하게 한번 재구성을 해가지고 세세하게 다듬어 봐야겠다. 원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때 그런 쪽으로 이제 가지 못하고 내가 못하는구나. 약간 이 좌절감에 너무 빠져가지고 거기에만 이제 파고드는 거지. 나는 왜 못하지? 재능이 없나?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좀 그쵸. 이런 뭐 캐릭터 자료나 연출 자료 그런 거는 좀 찾아봤는데 이걸 뭐 어떻게 이쁘게 꾸며야 될지는 좀 애매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조금 이제 배경식 쪽을 본인이 한번 고민을 해봤어야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리는 게 아니고, how? 어떻게? 그냥 눈을 그리는 게 아니고, 예쁜 눈이 뭐지? 파란색을 고른다면, 예쁜 파란색은 뭐지? 그런 고민 사실 생각해보면 별로 안 해봤죠. 네, 그냥. 이것도 파란색이라고 하면은 맨날 자기가 쓰는 그 파란색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쓰지? 아니면은 다른 파란색은 어떤 느낌이 나지? 이 색깔로 했을 때좀더 예쁠까? 아니면은 이제 이 색깔로 해야지 좀더 예쁜 파란색이 나올까? 이런 식으로 조금 돌려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과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일단은 느낌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기본기는 그래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인체도 되게 괜찮고 덩어리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준수한 편이에요. 굉장히. 굉장히 좋은 편인데 문제는 그림을 봤을 때 세련미가 있어야지 확 끌리거든요. 솔직히 인체 못 그려도 뭔가 세련된 느낌이 있으면 끌려요. 그 느낌 알죠? 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올드해 보인다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부분이 그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왜 그림이 올드해지냐면은 본인의 취향이 뭔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왜냐면은 옛날 그림체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작가 하시던 분들은요, 진짜 바닥에서 삽질하면서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아무 자료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림체가 기술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가 약간 그 당시에 최대치였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거를 재현을 하면 올드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엄연히 말하면 이건 올드한 게 아니고 그냥
다듬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독학으로 자기 머리에 있는 것만 쓰다 보니까 마치 옛날에 자료가 없던 시절에 그분들이 공부한 것처럼 공부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기는 꽤 괜찮으니까 눈을 그리는 방법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색을 어떻게 쓰느냐 그런 것들을 좀 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요. 모작하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해요. 나는 눈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분은 눈을 이렇게 그리네. 나는 빨간색을 이렇게 썼는데 이 사람은 빨간색 이렇게 쓰네. 이런 걸 좀 느껴보셔야지 좀 더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마키아트를 검색하세요. 개인적으로 글을 읽어봤을 때 제일 신경 쓰였던 거는요.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다. 자신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제 스스로도 자신감이 항상 좀 부족한 스타일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면서도 좀 꼴보기 싫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계속 벌써 이렇게 맴돌아가지고 그 부분이 좀 커지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마음이 드는 거는 분노예요. 화가 나서 그렇거든요. 그냥 왜냐면은 내가 길을 걷다가 넘어졌어. 그럼 화가 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림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그렸는데 안 돼. 내가 생각한 것처럼 안 돼. 그럼 화나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되니까. 그건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화가 났는데 그거가 너무 커져서 어느 순간 자기를 이제 자학하게 되면서 그게 나를 욕하는 데 쓰고 있잖아요. 그 분노를. 근데 그거가 어느 순간부터는 기정사실화가 돼버려. 스스로한테. 진짜로 나는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딴 사람도 아니고 내가 나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신뢰성 있어 보여.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인데. 그럼 자신감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초적인 실력이라고 해야 기초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실력이 있으면 자신감이 막 생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내 자신감의 원천이 실력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합시다. 본인이 실력을 늘렸어요. 1, 2년 정도 공부를 했다고 쳐봅시다. 실력 차이가 그래도 약간 프로급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긴 하거든요. 본인이 빡시게 하면은. 어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이제 올라가는데 그때 가면은 자신감이 뿜뿜할까? 그때 가면 또 거기서 또 더 잘 그린 사람이 더 잘 그린 사람도 있고 단점 보이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도 자신감이 안 나왔어. 자, 그럼 1, 2년 더 가봅시다. 1, 2년 해가지고 또 실력이 좀 더 좋아졌어. 색깔 조금 더 이쁘게 썼어. 자신감 생기나요? 그래도 안 생길 것 같지 않아? 네, 좀 그럴 것 같긴 해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신감이라는 거를 실력에다가 걸어놓잖아요. 영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왠지 그런 꿈을 꾸는 거죠.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처럼 뭔가 실력이라는 이름에 엄청난 천재적인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갑자기 모든 것이 해결을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거를 무의식적으로 좀 바라게 된단 말이에요. 자신감의 근거. 그러니까 실력뿐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인정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 간에 이 근거에 계속 흔들리게 되거든요. 사람이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내 실력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럼 그날은 자신감이 없어. 자신감에 어떤 근거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실 얘는 자신감인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란 단어가 있는 거야. 흔히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근자감. 아, 네. 근거 없는 자신감.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보고 되게 욕한단 말이야. 너 뭔 근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뻗대냐. 약간 이런 의미에서 보통 이제 쓰는 말인데 실제로는 자존감은 근거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그냥 괜찮은 거예요. 가끔씩 안 그려지는 날이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믿지 않으면 돼. 나의 삶 자체가 그렇게 약간씩 원래 파도를 타는 것 뿐이지 그거에다가 본인의 자신감을 걸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쵸? 네네, 맞아요. 약간 악당 캐릭터들 중에서 보면은 B급도 아니고 약간 C급? 그런 악당들은 네, 네. 만약에 이제 주인공이 걔를 이제 이겼어. 그러면은 젠장 내가 지다니 꼭 갚아주고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멋있고 카리스마 있는 캐릭터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은 내가 적군 다음에 다시 만나지 이러면서 싹 돌아간단 말이야. 저도 그냥 괜찮은 거야. 다음에는 이기면 되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약간 그렇게 하면은 조금 쉬워질 것 같지 않아요? 여러모로? 네, 그럴 것 같긴 해요. 제 자신이 좀 초조함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 사람이 이쪽 노트를 타는 거는요. 본인이 근본적으로 엄청나게 자신감이 없는 성격이라기보다는 그냥 버릇돼 있어서 그런 경우가 사실 좀 더 많아요. 솔직히 그렇잖아. 그렇죠? 네,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이쪽을 타기 시작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진짜 장담할 수 있는데 이쪽으로 딱 10번 정도만 타봐요. 그 순간 느껴져요. 이쪽 갔더니 안 피곤해. 한 두세 번 해봤더니 안 피곤하니까 오히려 그림이 집중이 돼. 그쪽 왼쪽으로 가면 좀 스트레스 그거를 막 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거에 너무 시간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의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볼게요. 의식적으로 많이. 근데 지금까지는 그랬지만은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하면은 성장 속도는 분명히 늘어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계속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